자, 28쪽에 87번입니다. 식물의 광합성에서 켈빈으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트로마이스를 한다 맞고요. 2번 ATP가 소모되죠. 그 말은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TP가 ADP와 인산기로 분해된다. 3번 이산화탄소는 RUBP에 고정되어 PGA 즉 3PG로 전환된다. 그래서 맨 처음 만들어진 물질 그 3PG가 3탄소 화물이라서 C3 패스웨이, C3 광합성이라고 표현하죠. C3 광합성. 자, 4번 NATP 플러스가 NADPH로 환원되는 것은 명반응이죠. 답은 4번이고요. 88번 식물의 광합성 오른 것은 1번 전자전달 과정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NAD 플러스가 아니라 NATP 플러스. 자, 1번 틀렸고요. 2번 켈빈으로의 최종 산물은 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까 RUBP 3PG 개수는 생략을 떠날게요. 그럼 여기 DPGA 생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G3P 다른 말로 PGAL 여기 3P는 다른 말로 PGA 그리고 여기 RUMP 그리고 RU 어디 갔어? 저 위에 있네. 이렇게. 자, 그런데 일단 개수까지 맞춰보면 여기 6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한 번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섯 바퀴 돌아야 포닥 한 분자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여기 개수 12 아니라 여기 6 그렇죠? 회로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 회로가 일정하게 돌아간다면 회로가 일정하게 돌아간다면 각 물질들의 농도에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최종 생성물이 뭐겠어? 이 켈빈이 뭐겠어? 요 G3P 두 개가 켈빈으로를 떠나서 포닥 만드는 데 쓰이죠. 자, 이산화탄소 6개 들어가서 켈빈으로가 6번 돌아가면 G3P가 몇 개 만들어지겠어? 12개가 아니라 그랬지. 봐봐. 탄소 6개가 들어갔잖아. 탄소 6개가 들어갔어. G3P는 3탄소 화물이야. 그러니까 몇 개 만들어지냐? 두 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포당 만들어지. 결국 포당 만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 생물을 예로 볼 수 있죠. 이건 당입니다. 당. 그죠? 당. 자,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아까 C3 광합성하는 C3 식물. C3라고만 쓸게요.